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군소세기 컨텐츠입니다. 이번에 먹어볼 군소는 참군소도 아니고 개군소세기도 아닌 바로 필리핀 군소세기. 얼마 전에 제가 군팡팡이를 키우는 해수어 장비를 사러 마린 코스트라는 수족관을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전화 오시더라고요. 필리핀 군소가 입고되었다. 왜 전화하셨을까요? 그렇죠. 먹어줘. 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서울로 가야 돼요. 리발, 롯나머러 리발 같이 가요. 렛츠고. 오늘 룸전 롯나 해야겠네. 리발, 이게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네. 군소예요? 그럼 사이즈가 이게 큰 사이즈인가요? 거의 요만했어요. 그쪽에서는 나름 작은 걸 잡은 거래요. 필리핀 애들은 되게 큰가 봐요.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이 근데 얘네 식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청소 효과는 어때요? 청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청소를 잘하구나. 그럼 이제 제가 이 녀석을 청소하면 되겠네요. 모른 혹시 가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 마리. 저는 한 마리여도 충분합니다. 못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엄청 많구나. 저것도 다 아, 돌인 줄 알았네. 와, 이 생김 제가 여러분 완전 달라요. 군소가 약간 겉에 털이 있네. 부드러워 보이네. 먹으면 라떼겠지. 얘네도 보랏빛 같은 거 뿜나요? 얘는 그런 체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안 나와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필리핀 군소세기를 얻어왔습니다. 아까 만져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뭐야 저거, 그 왜 곰팡이 폈니? 왜 이렇게 카키야? 일단 가져가서 바로 라삭라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라떼 써요? 넌 안 키울 거야? 아니, 내가 라떼겠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필리핀 군소를 얻어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아직 죽지 않고 살았네. 리저도 괜찮은데 곧 리질 거니까 꺼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되게 특이해요. 이게 얼굴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약간 양처럼 약간 대부분 보시면은 약간 뻘개요, 그죠? 되게 뻘개, 약간 홍해삼 느낌인데 약간 친구니? 그리고 느낌은 역시 이 군소는 점액질이 그 어느 나라든 다 통일이다, 이 애기야. 왜 통일시켜? 여기 점액질이 있는데 우리나라 참군소나 개군소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성질이 없어요. 물에 좀 녹는 점액질 같아요. 수성이니? 제가 사실 이 녀석을 데리고 올 때 키울까 먹을까 롯나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 군팡팡이가 있잖아요. 눈깔 뒤집어지겠다. 얘는 필리핀에서 살던 녀석이라 동해안에 살고 있는 군소들과 수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처먹어줄게. 자, 그리고 여러분, 보랏빛을 뿜고 이런 건 없어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걸 뿜는 그런 건 없거든요. 이 새끼 그냥 롯나 미끌미끌한 새끼예요. 어떻게 먹냐? 제가 맨 처음에 군소를 먹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군소를 삶아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하게 군소를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삶아서 로장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숨 오래 참았지.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이 필리핀 군소래끼를 지금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뒤지러 가자. 아, 잠깐만. 냄새 한 번만 맡아볼게요. 너 진짜 뒤졌다 나한테. 자, 여러분, 저도 우리나라 군소 외에 다른 나라 군소 손질은 지금 처음이어서 움직인 거 보이세요 지금? 약간 형태가 여기 뒤에가 굉장히 납작해요. 돌 같아요. 얘네가 수족관에 돌처럼 숨어 있더라고요. 어쩌라고 펀치. 아직 살아있으니까 안 때린 거다. 자, 그럼 이 녀석도 뭐 손질 비슷하겠죠. 일단 배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너무 빨간색이라 미안하긴 한데 인생은 과감하게. 여러분, 되게 딱딱해요. 칼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군소랑 되게 다른데? 뭐야? 왜 파란색이 나오니? 보랏빛 나와요. 얘가 진짜 위험해. 처음에 보랏빛을 뿜는구나. 리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군소 보랏빛보다 훨씬 진해요. 거의 이거는 검은 보랏빛이네. 락 치고 일단 과감하게 뒤집을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뒤로 가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구라예요. 스킵해서 보셔주세요. 보셔주세요는 뭔 소리야. 자, 일단 이 녀석 뒤집어서 내장 일단 깔기. 리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뭐야? 왜 딱 소리가 나? 여러분, 아니, 와, 이건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돌이에요, 돌. 돌이 있어요, 여러분, 돌. 와, 왜 내장 안에 돌이 있어? 버려. 자, 일단 한번 씻으면서 여기 안에 있는 거 빼볼게요. 안에 돌이 많네. 그리고 우리나라 군소랑 다르게 너무 딱딱해요. 이건 뭐야? 와, 안에 내장도 엄청 딱딱해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 머리 잘라줄게요. 자, 일단 머리는 잘랐습니다. 약간 혐오 있을 수 버려. 와, 얘네 보랏빛이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군소는 보랏빛 바로 빠지잖아요. 얘는 롯데했다. 장갑 사러 가야겠다. 럼마한테 등짝 럼았겠다. 빠져. 자, 여러분, 근데 이거 뭐야? 곰팡이 아니지? 곰팡이 말고. 이거 보세요. 점액질이 얘도 이제 나오네, 이래끼. 이거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거다, 펀치. 여기 얘가 두들두들거려요. 미끈미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은 뽀득거려요, 여러분. 뽀득뽀득 소리 들리죠? ASMR. 뽀드뽀드.
그래도 아주 미친 옷으로 씻어줄게요. 조져. 미치겠다. 이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 겉에 피부가 다 썩어 있는 피부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8일 동안 해수욕장에 방치된 그 갑오징어 느낌도 나고, 더 멀리 가면 약간 폐사하기 직전에 루당개구리 느낌도 나고, 리발. 자, 일단 이 녀석도 군소의 손질의 필수 요건을 거쳐야죠. 탕. 밀가루 로사버리기. 뿌릴 때마다 론나 많이 뿌려버리네. 쪼짜라고 조져. 진짜 많이 흐물안거려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I believe. 이발 캔 플라이 버려. 자, 이렇게 쫙쫙 점액질을 쫙쫙 이렇게 점액질이 다 벗겨지면은 다시 묻힌 다음에 또 쫙쫙쫙쫙 해서 안에 점액질 다 없애준 거예요. 이렇게 또 되면은 다시 해서 쫙쫙쫙쫙 또 다시. 아구 롬나게 아프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필리핀 군 소새끼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요 굉장히 뽀득거려요. 들려드릴게요. 뭔 소리야? 내 배에서 나온 소리야? 자, 이 녀석 바로 끓는 물에 넣어서 20분 동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펀치. 군소를 삶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프가 필요하죠. 부탁한다 베프야. 고마워, 진짜 앞으로 잘해줄게.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필리핀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양양으로 아주 먼 걸음 하다가 저한테 뒤져버린 필리핀 군 소식기 입장. 잘 가연. 자, 어떻게 끓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복 같다. 되게 전복처럼 말려버렸어요. 그죠? 필리핀의 수온이 높기 때문에 이래끼들한테 아마 비브리오 폐혈증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20분 동안 푹 조사버릴 거예요. 약불로 해야 돼요. 이 거품이 슬슬 일어나잖아요. 약불로 파이어 해놓고 여기 보시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프 최초 공개입니다. 베프레끼가 머리가 좋아요. 지금 13분 후에 꺼진다고 돼 있는데 이걸 20분으로 맞춰놔서 화재를 방지해 줄게요. 그래 잘했어 라주 레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냄새가 어떠냐면요, 약간 그 일반 군소랑 좀 다른 그런 맨날 껴드네 이래끼가. 자, 이렇게 해서 베프가 뒤졌습니다. 이 필리핀 군소는 어떻게 됐는지,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윽 리바 오 와 크기 변화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군소는 이만하면은 진짜 이만하게 변하는데 얘는 그대로네. 라떼네 리발. 자, 여러분 일단 이 레끼가 너무 크니까요 제가 한 입에 먹으면 또 못 먹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얘 등이 왜 이렇게 초록이야? 진짜 그냥 곰팡이 아니에요? 곰팡이 말고 곰팡이. 그리고 가지 같아요 가지. 아 네. 리발 혀 씹었다. 자, 일단 롯나 귀여운 중식도로 아주 로져버리겠습니다. 오! 쉐익 소리 나네? 오! 고구마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르니까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냄새는 약간 어묵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 아니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삶은 필리핀 군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녀석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 라떼 버렸습니다. 냄새가요 고등 65일 동안 하수구에서 썩은 냄새 나요. 고등 부패한 냄새 나요. 고등 그 알죠? 약간 비릿한 그 아 리발. 일단 미리 죄송합니다. 자, 일단 초장 먼저 꺼낼게요. 아마 초장을 롯나 많이 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김말 필요 있으니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간 크기. 아 개로 됐다. 자, 일단 찍어서 먹을게요. 더 찍어야 돼. 군소 부피보다 더 많이. 왜 이렇게 초록초록해 이 내끼야. 와 여러분 진짜 개라떼였어요.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최악이에요. 아 모래도 씹히네요. 일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삼키진 못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진짜 눈물 나네. 일단 방금 먹은 걸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씹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군소는 그래도 달근달근 씹혀요. 그리고 삶으면 더 잘 씹혀요. 근데 이 씹히지가 않아요. 진짜 딱딱한 고무 씹는 느낌이에요. 진짜 딱딱하고 딱딱하고 두꺼운 고무 씹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했을 때 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군소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그 향은 약간 진짜 로둥 썩은 향. 진짜 와 세상에 나 럼마 보고 싶다. 여러분 아까 그거는 너무 컸잖아요. 저 두 번은 도전한 거 아시죠? 하나를 잘게 해서 밤이라도 씹어서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코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 맛도 안 날 때 그냥 잘게 잘게 씹어서 그냥 쳐 넣어야 돼요. 제 밤만 씹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안 들어갔나니까 이 겉에 가죽이. 와
여러분 진짜 정말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엔간하면 요새 진짜 소량을 이렇게 씹고 넘기기라도 했었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아 리발 그냥 키울걸. 맛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로딩 썩은 맛이에요. 맛을 느끼자마자 조금의 그 향을 느끼자마자 바로 오바이트가 나와. 절대 이거는 와 이건 진짜 넘겨줄 수. 와 지금 공복에서 다행이지 만약 지금 뭐 먹고 이거 찍은 거였으면 제 속 개랏됐어요. 똥꾸렁네 한다. 똥꾸렁 아니 롱꾸렁네. 자 여러분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롯나 뷰티 유튜버 같다. 제 보시면은 여기 옆에 겉에 가죽 있죠. 여기가 진짜 겁나게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요. 그리고 안에 살은 이거 보세요. 손톱으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세게 눌러도 지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씹었을 때 약간 모래알 같은 그런 부스러지는 거 있죠. 그 두부 입에 넣고 혀로 이 사이로 이렇게 밀었을 때 이 사이로 두부 다다다다다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 두부가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모래두부. 뭔 개소리야. 어쨌든 이해하셨죠? 그 느낌입니다. 아니 어떤 새끼가 여기 가운데 똥 싸놓은 것 같아요. 냄새가 진짜 아. 여기만 똥 냄새 나네.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손가락 끝에 반짝거린 거 보이세요? 군소 만지고 이거 묻었거든요? 반짝반짝거려요. 그 진짜 모래인가 이거? 라떼인 거 아니야? 양치해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필리핀 군소를 뱉어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거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쳐놓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 군소는 키워야 제맛입니다. 제가 꼭 한번 다른 나라 군소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생겨서 먹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루겨버린 거죠. 진짜 미안하다. 다음에는 키워줄게. 정말 약속하자. 약속.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군소 중에 제일 맛있는 군소는 우리나라 군소구나. 저는 굉장히 행복한 컨텐츠를 하고 있었구나. 자 여러분 다음에 이 필리핀 군소가 또 제 손에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파이어.